매직 원형 수세미는 공간에 뜨개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굵은 면사와 4mm 7호 코바늘을 이용해서 뜨개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만들어줄 수세미는 저희가 기존에 5단으로 만들어주는 원형 수세미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수세미실을 이용해서 뜨개를 바로 하시는 분들은 5호 또는 6호 코바늘을 권해드릴게요. 시작은 매직링을 이용해서 만들어주실 건데요. 먼저 편하신 손가락에 실을 걸어주시고 실을 동그랗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 안쪽으로 코바늘을 넣으셔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실 건데요. 이렇게 매직링이 완성이 되고 나면 첫 번째 단에서는 기둥코 포함하셔서 총 8개의 기둥을 만들어주실 거예요. 한길 긴뜨기에 기둥코인 사슬 3개를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한길 긴뜨기를 7개를 더 만들어 넣겠습니다. 이때 짧은 꼬리실은 왼편에 두셔서 매직링이 두 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뜨개를 진행을 해주실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기둥코와 한길긴뜨기 하나로 두 개의 기둥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세 번째 기둥 만들도록 할 건데 여기에서부터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사슬을 하나씩 추가해 주실 겁니다.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세 번째 기둥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기둥을 만드시기 전에 사슬을 하나 추가해 주실게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기둥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더. 다섯 번째 기둥. 그리고 사슬. 여섯 번째 기둥. 그리고 사슬. 일곱 번째 기둥. 사슬, 마지막 여덟 번째 기둥이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에도 사슬을 하나 더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패턴을 보시게 되면 세 개의 사슬로 기둥코를 만들어 주셨고요. 바로 한길긴뜨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여기 기둥코와 두 번째 기둥 사이에는 사슬이 없고요. 두 번째부터 시작되는 기둥부터는 기둥 사이에 이렇게 저희가 사슬을 하나씩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패턴은 단수가 계속 올라가면서도 계속 적용이 될 거니까요. 여기 부분에서만 첫 번째 기둥코와 두 번째 기둥에서만 사슬이 없다는 것만 유념해 두시고 그 다음부터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모두 사슬을 하나씩 추가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서 뜨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꼬리실을 잡아당겨서 가운데 부분을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요. 원형 수세미를 만드실 때와 마찬가지로 기둥코의 세 번째 사슬에 코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로 첫 번째 단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때 짧은 꼬리실은 코바늘 위쪽에 두시고 뜨개를 해주시면 나중에 따로 실 정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바로 두 번째 단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으로 진행을 하시기 전에 빼뜨기를 하나 해주셔서 시작 코를 왼쪽으로 한 코 이동을 해주실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슬 3개로 기둥코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같은 위치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기둥코와 두 번째 기둥 사이에 저희가 이 사이 공간에다가 기둥코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기둥도 여기 공간에 코바늘을 넣으셔서 이렇게 기둥을 두 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가 원형 수세미 만드실 때 두 번째 단에서 한 코에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서 첫 번째 단보다 두 배의 숫자로 기둥이나 코를 늘려주셨는데요.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여기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계속 뜨개를 진행을 하실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사슬을 하나씩 추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 여기 기둥 사이에 코바늘을 넣으셔서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사슬 하나 추가. 그리고 다시 같은 위치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다시 여기 해볼게요. 사슬 하나 추가해 주시고, 기둥과 기둥 사이, 여기 고랑 부분으로 코바늘을 넣으셔서, 한길 긴뜨기를 두 개를 해주시면 되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사슬을 하나 추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길 긴뜨기 하나 더.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 두 번째 단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 공간에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서 넣어주시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모두 사슬을 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다음 공간에 한 길 긴뜨기 두 개, 사슬,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여기 공간에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만들어 넣어 주시는데, 역시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계속 사슬을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사슬, 다시 공간에 두 개의 기둥, 사슬, 다시 한길 긴뜨기 하나, 또 사슬, 그리고 마지막 공간인데요. 여기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같은 공간에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로 끝나게 되시면 맞게 뜨신 거세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을 다 만들어 주셨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기둥 코의 세 번째 사슬에 이렇게 내려 보시면 첫 번째 사슬이 보이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에 코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 주시면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되고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바로 세 번째 단으로 시작을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셔서 시작 코를 왼쪽으로 한 코만 이동을 해주시고요. 세 개의 사슬을 이용해서 기둥 코를 만들어 주십니다. 기둥 코를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늘려주시는 패턴은 기둥 하나 같은 위치에 두 개의 기둥인데요. 원형 수세미 만드실 때의 패턴과 동일하세요. 그런데 제가 기둥코와 첫 번째 기둥 사이에는 사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다음 여기 공간에 한길 긴뜨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길 긴뜨기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사슬 하나, 그리고 같은 공간에 한길 긴뜨기 하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둥 하나 늘어난 부분. 하지만 두 번째 기둥부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사슬. 다시 사슬. 다음 공간에 한길 긴뜨기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슬. 다음 여기 공간에 한길 긴뜨기를 두 개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역시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사슬. 그리고 사슬. 그리고 다음 공간에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만들어 주시고, 다음 공간에 한길 긴뜨기를 두 개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 떠주시고, 두개 늘려 떠주시는 패턴인데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만 사슬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 만들고 두 개. 하나 만들고 같은 공간에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또 둘러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단의 마지막 공간에 한길 긴뜨기를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맞게 만들어 주신 거고요. 기둥코의 세 번째 사슬에 코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 주실게요. 이렇게 세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고요. 바로 네 번째 단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빼뜨기를 하나 해주셔서 시작 코를 다시 왼쪽으로 하나 이동을 해주시고요. 사슬 3개로 기둥 코를 세워주십니다.
네 번째 단에서 늘려주시는 패턴은 한 공간의 기둥을 하나하나 두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세 번째 공간에서 기둥을 늘렸다 주시는 방법인데요.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공간에 한 개의 긴뜨기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기둥코와 두 번째 기둥 사이에는 사슬이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공간에는 두 개의 기둥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두 번째 기둥부터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사슬을 하나씩 추가해 주시는 방법이죠. 세 번째 공간에 기둥을 두 개를 만들어 주십니다. 역시 사슬. 같은 공간에 한 개의 긴뜨기 하나 더. 그리고 미리 사슬 하나를 만들어 놓을게요. 이 패턴으로 또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까지 제가 뜨고 오도록 할게요. 다음 공간에 한 개의 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다시 한 개의 긴뜨기 하나를 다음 공간에, 그리고 사슬. 다음 여기 공간에는 한 개의 긴뜨기를 두 개를 만들어 주십니다. 네 번째 단의 마지막까지 뜨고 왔고요. 역시 기둥코에 세 번째 사슬에 코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십니다. 이제 바로 다섯 번째 단을 만들 건데요. 역시 빼뜨기 하나로 시작점을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사슬 3개로 기둥코를 세워주시고요. 다섯 번째 단에서 늘려주시는 패턴은 기둥을 3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네 번째 공간에서 기둥을 2개를 늘렸다 주시는 방법이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기둥, 그리고 세 번째 기둥 만들 때 제가 방금 사슬 하나 만들었고요. 다시 사슬. 네 번째 공간에서 기둥을 늘려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슬. 다섯 번째 단에서는 이 패턴으로 또 일곱 번을 반시계 방향으로 쭉 이렇게 떠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시게 되면 늘려 떠준 부분이 원형수세미와는 달리 왼쪽 상단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마지막까지 뜨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섯 번째 단을 만들어 주셨고요. 바로 여섯 번째 단 시작하도록 할게요. 빼뜨기를 하나 해주셔서 시작코를 왼쪽으로 하나 이동을 해주셨고요. 사슬 세 개로 기둥코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 단에서의 패턴은 네 개의 공간에 기둥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고 다섯 번째 공간에서 기둥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공간에 한 개의 긴뜨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기둥코와 두 번째 기둥 사이에는 사슬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둥부터는 사슬을 기둥 사이에 하나씩 만들어 주실 건데요. 한 개의 긴뜨기, 그리고 사슬. 다시 한 개의 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이렇게 기둥이 네 개가 만들어졌고요. 다섯 번째 공간에 한 개의 긴뜨기를 두 개를 만들어 넣습니다. 하지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사슬 하나, 그리고 사슬. 여섯 번째 단은 또이 패턴으로 저희가 일곱 번을 더 반시계 방향으로 쭉 떠서 여기까지 뜨시면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까지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여섯 단을 만들어서 수세미의 앞모양을 만들어 주셨고요. 이제 뒷부분에서는 기둥을 여덟 개씩 줄이는 방법으로 뜨개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첫 번째 단에서 여덟 개의 기둥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편물을 보시게 되면 팔각형 모양으로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 모양을 조금 더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일곱 번째 단에서는 추가로 기둥의 개수를 늘리지 않고 각 공간마다 한 개의 긴뜨기 하나와 사슬뜨기를 하나씩 그냥 쭉 둘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뒷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수세미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일곱 번째 단을 생략을 하시고 바로 뒷부분을 만드셔도
이런 모양의 수세미를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단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의 타임라인을 이용하셔서 원하시는 구간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단을 만들도록 할게요. 빼뜨기를 하나 하셔서 시작 코를 왼쪽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세 개로 기둥코를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기둥코와 두 번째 기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둥 사이에 사슬 하나씩을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다음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이 방법을 쭉 해주시게 되면, 48개의 기둥이 나오거든요. 제가 마지막 공간까지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곱 번째 단까지 다 만들어 주셨고요. 기둥코의 세 번째 사슬에 코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잠깐 편물을 보여드리면 편물이 약간 위쪽으로 말리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제 뒷면을 만들어 주실 건데, 뒷면을 만들어 주시기 전에 사슬뜨기를 12개에서 13개를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어 줄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저는 12개의 사슬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 부분에 코바늘을 넣어 주셔서 고리의 모양을 완성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빼뜨기로 고리의 모양을 물방울을 거꾸로 놓은 것처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빼뜨기를 하나 하셔서 시작 코를 왼쪽으로 이동해 주실게요. 이제 뒷부분에서 코수를 줄여가 나가는 방법으로 뜨개를 진행을 할 건데요. 사슬 3개로 기둥 코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기둥이 두 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사슬이기 때문에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세 번째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네 번째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두 개의 공간을 하나의 코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원형 수세미 뒷면 만드실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드시면 되는데요. 한길긴뜨기를 반만 해주십니다. 이렇게 코바늘에 실이 두 개가 걸리면 다시 실을 감아서 다음 공간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바늘에 실이 네 가닥이 걸렸을 때실 걸어서 두 개를 빼주시고 다시 실 걸어서 세 개를 한꺼번에 빼주시는 방법으로 두 기둥을 모아서 떠주었습니다. 이 패턴으로 쭉또 이제 만들어 주실 건데요.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네 개의 공간에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해주실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다음 두 번째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세 번째 공간에 한길긴뜨기. 사슬, 네 번째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사슬.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공간에 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실을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반만 해주시고요. 다시 실 감아서 다음 공간으로 코바늘 이동. 두 개를 빼주시고 세 개를 빼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슬. 그리고 이 지금 만들어주신 이 패턴을 쭉 반복을 하셔서 제가 마지막 공간까지 만들고 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두 공간이 남았고요.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의 반, 그리고 마지막 공간에 코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고리를 앞쪽으로 밀어주신 다음에 기둥코의 세 번째 사슬에 코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실게요. 이렇게 해서 여덟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고요. 바로 아홉 번째 단 시작하도록 할게요. 빼뜨기를 하나 하셔서 시작코를 왼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사슬 3개로 기둥코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번 단의 패턴은 기둥 3개를 공간에 3개를 해주신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공간에서 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시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기둥을 만들어 주시고요. 사슬 하나, 세 번째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나서 한길긴뜨기를 다음 공간에서 반만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 걸어서 다음 공간, 이렇게 모아진 바로 다음 여기 공간에 코바늘을 넣어서 실네 가닥이 걸렸을 때실 걸어서 두 가닥 빼주시고 마지막 세 가닥을 한꺼번에 빼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이 패턴을 제가 한번더 해볼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한길긴뜨기 하나 더. 사슬, 한길긴뜨기, 세 번째 사슬, 그리고 여기 모아떠 준 부분 앞에 공간에 한길긴뜨기를 반만 해주시고 다시 실 걸어서 이 모양 바로 다음 공간에 코바늘을 넣어서 실이 바늘에 네 가닥이 걸리면 두 개를 빼주시고 세 개를 빼주신 다음에 사슬. 그래서 지금 아홉 번째 단에서는 이 패턴으로 또 제가 이렇게 둘러서 마지막 공간까지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단의 마지막 두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여기도 기존에 하셨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해주신 다음에 기둥코에 세 번째 사슬에 코바늘을 넣어서 마무리. 그러면 여기가 원영 선생님이 만드실 때처럼 이렇게 모양이, 이 동그란 모양이 줄어드는데요. 이제 열 번째 단 시작하도록 할게요. 빼뜨기 하나로 시작코를 왼쪽으로 이동해 주시고 사슬 세 개로 기둥코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번 단의 패턴은 두 공간에 기둥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고 이 모양을 기준으로 하셔서 오른쪽 공간과 왼쪽 공간에 같은 모양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공간에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 사슬 하나. 그 다음 이 모양의 오른쪽에 있는 공간에 한길긴뜨기를 반만 해주시고 다시 실 감아서 이 모양 왼쪽에 코바늘을 넣으셔서 같은 모양을 같은 라인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 한번 더 해볼게요.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그리고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두 공간을 모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사슬. 또이 패턴을 또 이제 시계 방향으로 쭉 해서 여기 마지막 공간까지 만들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 번째 단까지 다 만들어 주셨고요. 바로 열한 번째 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를 하나 해주셔서 시작 코를 왼쪽으로 한코 이동을 해주시고요. 사슬 세 개로 기둥 코를 만들어 주십니다. 11번째 단의 패턴은 한 공간에 기둥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공간을 모아 떠주시는 방법이세요. 여기에서 바로 실을 한번 감아서 두 번째 공간에 코바늘을 넣어 주시고 한길긴뜨기를 반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실 감아서 이 모양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공간에 코바늘을 넣어 주시고 바늘에 실이 네 가닥이 걸리면 두 가닥을 빼주시고 세 가닥을
한꺼번에 빼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바로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여기 두 공간 모아떠 주시는 패턴입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다음 두 공간을 모아떠 줄게요. 그리고 사슬 하나입니다. 지금 11번째 단인데요. 이 패턴으로 여기를 또 이렇게 쭉 해서 제가 여기 마지막 공간까지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1번째 단까지 다 만들어 주셨고요. 이제 바로 12번째 단 만들도록 할게요. 빼뜨기를 하나 하셔서 시작코를 왼쪽, 그러니까 공간으로 이동을 해 주셨고요. 여기에서는 사슬을 두 개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 둘. 그리고 바로 다음 공간에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저희 두코모아뜨기 하는 방법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공간을 모아떠준 방법이고요. 이 모양은 이 라인으로 쭉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 공간과 여기 공간을 이렇게 모아떠 주실게요. 중간에 여분의 기둥 없이 바로 두 공간을 모아떠 주는 방법이 12번째 단의 패턴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떠 주셨고, 다시 사슬 하나, 여기도 모아떠 줄게요. 여기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슬, 또 다음 여기 공간을 모아떠 줍니다. 그리고 사슬. 사슬, 사슬, 마지막 두 공간이 나왔는데요. 여기도 모아떠 주십니다. 그리고 사슬. 여기에서는 하나, 둘, 세 번째. 역시 세 번째 코에 코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로 연결. 이제 마지막 13번째 단 만들어 주실 건데요. 다음 공간으로 아예 빼뜨기를 해 주실게요. 이렇게. 그리고 사슬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나머지 7개의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냥 여분의 사슬 없이 그냥 한길긴뜨기를 7개를 해주실게요. 같이 할게요. 두 번째, 여기 기둥코와 한길긴뜨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그러니까 두 번째 기둥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둥, 네 번째 기둥,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여기 여덟 번째 기둥. 저희가 시작을 8개의 기둥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끝날 때도 8개의 기둥코 포함해서 8개의 기둥을 만들어 주셨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둥코에 세 번째 사슬에 코바늘을 넣으셔서, 여기가 공간이 좁아서 잘안 보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코를 만들어 두시고,
이렇게 코바늘을 넣어주신 다음에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코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좀 빼주시고요. 이제 실을 커팅을 해주시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돗바늘을 이용하셔서 실 끝을 바늘에 꿰주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 형편물이 정말 큽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 이 코의 바깥쪽에 있는 사슬 머리에만 돗바늘을 걸으셔서 원영 수세미 만드실 때와 마찬가지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8군데에 다 걸어주신 다음에 가운데로 돗바늘을 빼서 잡아당겨 주시게 되면 여기 모양이 얘가 지금 실이 좀 두꺼워서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수세미 실로 만드시면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만드실 수 있으세요. 여기가 앞쪽 부분이고 여기가 뒤쪽 부분인데요.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사슬만 걸어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실은 편물 사이에 이렇게 숨겨주시면 됩니다. 걸어주시고 안쪽으로 빼주시고 나머지 실은 커팅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원형으로 만드는 그물수세미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실 정리까지 다 해주시고 나면 원형 그물수세미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쨍한 컬러로도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수세미를 다 만드시고 나면 아마도 얘는 왜 이렇게 수세미를 크게 만들었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정말 한 번만 써보세요. 정말 편합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